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련의 작업을 사진행위 프로젝트라는 타이틀을 붙였어요. 최초에 보통 작가들은 되게 작업을 진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또 주변의 반응도 보고 이러면서 작업들이 좀 변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좀 특이하게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 앞으로 좀 어떤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거를 큰 틀에서 그림을 좀 그려놨거든요. 사진행위 프로젝트다 이렇게 좀 명명을 해놓고서 그 아래에다가 여러 가지 시리즈들을 두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했던 작업이 나무 현장이었거든요. 그것은 나무 뒤에 캔버스를 치는 아주 단순한 행위 하나가 개입되는 그런 작업인데 제가 이 사진행위 프로젝트라는 그 작업을 하게 된 계기가 예술이라는 게 뭘까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질문을 작업으로 옮겨보자라고 하는 뜻이었거든요. 기왕 이렇게 예술의 몸을 담았으니 뭐 나름대로 예술이 뭘까라고 하는 정리를 좀 해보자. 사실 정답은 없겠지만 나름의 이제 정리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뭐 장면 또 이미지 하는 것이 캔버스, 텅빈 캔버스를 놓고 작가가 그 앞에서 고뇌하는 아뜰리에 앉아서 막 거기다 뭘 집어넣을지 그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장면이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캔버스 안에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고 텅빈 캔버스 그 자체를 들고 나가서 자연에 개입을 시키면 자연이 그림을 그려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 작가들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할까, 임무. 그러니까 재현이라고 그러죠. 예. 있는 것을 다시 그리는 재현의 임무에 관계된 어떤 것이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캔버스를 대는 그 행위를 통해서 미술의 어떤 그 기본적인 역할이라든지 궁극적인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하여 관객들하고 같이 좀 환기할 수 있는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예. 저는 여전히 필름 카메라 쓰고 있고요. 네. 예전에 뭐 사진관 가면 이렇게 천 뒤집어 쓰는 카메라 있잖아요. 그 카메라를 아직도 쓰고 있고, 그걸 스캔 받아서, 예, 리터치를 해서 프린트를 하는. 사실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많이 진화를 해서, 그 장비를 그대로 써도 되긴 하는데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예, 디지털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픽셀의 느낌하고 화학 입자에 의해서 찍혀지는 그 필름 카메라를 물론 이제 디지털로 옮기지만 스캔 받아서 옮기지만 최초의 그 화학 입자로 되어 있는 필름 작업을 하는 거하고는 영 느낌이 다르거든요. 예. 그리고 또한 가지는 태도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 장비를 쓰게 되면 바로 찍고 확인이 가능한, 예, 그런 프로세스다 보니까, 정성이 좀덜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필름 작업은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아날로그로 다 맞추면서, 특히나 저는 그 대형 카메라를 쓰니까 전부 다 아날로그로 조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컷, 한 컷을 찍을 때마다 굉장히 몰입해서, 예, 하다 보면 희한하게
그게 반영이 되더라고요. 작품 속에. 예. 그런 어떤 그 태도의 문제도 있어요. 예. 그냥 느낌 따라서 고르는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수 있는 나무 중에서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 의미가 있는 나무들을 하게 되면 제가 하는 행위가 앞으로 와야 되는데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오히려 나무가 갖고 있는 그 코드에 너무 이렇게 예 되고 제 행위는 뒤로 넘어가는 그런 꼴이 돼서 예 가급적이면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하고 있는데 간혹 그런 제안도 해요. 뭐 이를테면 그 스페인하고 프랑스 국경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인데요. 분리 독립을 계속 요구하는 나라가 있는데 제가 지금 바스크라는 나라 같은 경우는 몇백 년 전에 큰 나무 아래에서 분리 독립을 선언한 게 있더라고요. 그 나라 정부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작년이었죠? 작년 초쯤에. 그래서 그 나무를 캔버스로 작업을 해달라는 거예요. 예, 자기네 국기에도 그 나무가 있어요. 지금도 살아있고. 그런데 제가 참 재밌는 작업이 될것 같긴 한데, 너무 또 정치적으로 비춰지고, 예, 여러 가지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그거는 정중히 고사를 했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러고도 싶어요. 그동안 무의미한 대상으로서의 나무를 했다면, 유의미한 대상들도 가끔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작년에 남대문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복원 기념으로 문화재청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해서 이 남대문 뒤에 캔버스를 설치하는 퍼포먼스를 하다가 그 구조적으로 예, 설치를 하면서 이게 넘어갔는데 아쉽게 됐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한쪽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 작업을 하느냐.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작업을 훼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또전 한편으로 기존에는 무의미한 대상들을 캔버스로 작업했으면 예, 또한 번쯤은 이런 유의미한 어떤 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었죠. 예. 그 부베비엔날레는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참가한 게 2회째고 올해가 3회째 되는 행사인데요. 공식 명칭은 이미지스예요. 예. 그래서 시각예술 쪽이니까 주로 사진하고 영상을 위주로 많이 하는 비엔날레고 저도 좀 생소해서 또 한국 작가들이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었고 그래서 큰 기대를 안 하고 갔었는데 저는 뜻밖의 정말 좋은 기억들을 갖고 돌아왔는데 사실 우리가 많이 익숙한 비엔날레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만 너무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는데 이런 작은 비엔날레, 예, 또 역사가 짧은 비엔날레들도 참 재밌구나. 정말 그 도시 전체가 축제더라고요. 예, 그 부베라는 도시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생소한데 유럽인들한테는 최고의 관광지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그 도시에 가면 그 찰리 채플린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20몇 년을 그 도시에서 살다가 죽었대요. 그러고 그 퀸의 프레드 머큐리인가요? 그 퀸. 예. 그분도 그 도시에서 살다가 죽고.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나 프레드 머큐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 도시를 꼭 예, 방문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로잔하고 몽트레라고 하는 도시 사이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그 비엔날레를 할 때는 도시라고 해봐야 우리로 치면 뭐동몇 개가 붙어 있는 정도로 작더라고요. 그 전체를 활용해서 연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내 전시들도 있지만 옷 외에 전부 뭐 지붕 뭐 심지어는 뭐 가정집 벽도 빌려서 설치를 하고 이런 분위기여서 너무 즐겁게 예 보고 왔고, 꼭 유명한 비엔날레들만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다. 예, 이런 작은 비엔날레지만 소위 엣지 있게 예 하는 비엔날레가 어쩌면 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죠. 예.